안녕하세요. 뮤뮤지컬 뮤뮤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한 곰돌이로 알아보는 광극성향 GBTI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성격이 ENFP라서 또 한번 꽂힌 거는 바로 해야 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심리 테스트에 꽂혀서 한번 연뮤덕을 위한 그런 심리 테스트를 만들면 어떨까 해서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컴퓨터랑 인터넷에 여러 개 찾아보니까 다들 폼? 아니면은 코딩을 통해서 웹사이트를 만드는 형식으로 해서 심리 테스트를 만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문과라 그런 게 너무 어렵고 또 폼은 해보니까 질문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폼 자체가 감당을 못해서 작업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리 캔버스라는 사이트를 활용해서 제작했습니다. 자세한 제작 과정을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고고! 일단 처음에는 어떤 질문을 할 건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유형을 짤 건지 이런 식으로 저는 그 질문이 4개니까 16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죠. 16가지 그 질문의 경우의 수마다 유형을 이렇게 다 짜뒀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만들기 시작해야 되는 건데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미리 캔버스를 사용하는지 미리 캔버스로 어떻게 심리 테스트를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미리 캔버스 이렇게 검색해서 미리 캔버스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마이스페이스로 이동하기.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이 광극성향 GBTI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들어가 보면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질문이 4개니까 16가지 경우의 수를 다 만들어야 한다는 거. 앞에 질문들이 영향이 미쳐서 그런 심리 테스트의 결과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만들면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이거는 시작하는 페이지고 이거는 첫 번째 질문. 둘 중에 더 나은 상황은 이거였죠. 그 다음 질문은 이제 끝내주는 광극을 하고 극장을 나온 뒤 당신의 행동은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배우님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 최애극이 왔는데 본진이 없다. 이거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배우님 본진이 열리라는데 작품 취향이 아니다. 이걸 선택하시는 분들이 넘어오는 페이지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은 페이지인데 이거는 제가 위에다가 헷갈릴까봐 만들면서 어떤 거를 선택해서 이 페이지에 왔는지를 좀 경로를 적어놨어요. 여기는 작품, 여기는 배우님 선택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페이지를 넘어가게 설정을 하냐.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박스를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보면 링크가 있거든요. 여기서 링크를 이제 클릭을 하시고 링크 이거를 누르시면은 다른 웹사이트로 넘어갈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페이지만 넘어가게 하면 되니까 이제 3페이지를 선택하는 거죠. 본질을 선택한 사람들이 가는 페이지, 아까 만들어 놓은 이 페이지에 그러면 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또 재빨리 SNS에 들어가 후기를 작성한다. 또 좋았던 장면 및 디테일에 대해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이런 식으로 또 경우의 수가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세 번째 질문은 여기는 배우님, 그 다음에 SNS에 후기 쓴다 를 고른 사람들이 오는 페이지. 그 다음에 여기는 배우님 기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작품을 고르시고 SNS에 후기를 쓰신다고 선택한 분들이 오는 페이지.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작품과 지인들과 이야기 나눈다 하고 고르신 분들이 오는 페이지. 그래서 총 4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거를 또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링크를 또 걸어주는 거예요. 배우님 고르고 SNS 고른 사람들이 오는 페이지 세 번째 질문 페이지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누르면 이제 제가 그냥 약식으로 이렇게 적어놨는데 배 S 이렇게 해서 다섯 번째 페이지 이렇게 클릭해주고 적용, 꼭 적용을 눌러줘야 돼요. 이거 밖에 박스만 하면 또 이렇게 선택했는데 왜 선택 안 되지? 이러실 수 있을까봐 저는 이렇게 요거 글자랑 또 박스 이렇게 두 개를 다 링크를 걸어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러면 아까 배 기라고 적어놓은 여섯 번째 페이지로 가야겠죠. 이 박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적용 버튼 꼭 눌러주셔야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 페이지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여기는 배우님 SNS 양도 존버를 고르는 사람들이 오는 페이지인 거예요. 이제 또 아까와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페이지를 이렇게 만들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8개의 페이지를 만들어야 돼요. 마지막 질문은. 네, 세 번째 질문으로 가야겠죠? 그럼 일단 이걸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작품 SNS 고른 사람들이 오는 페이지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양도 존버하기.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 작품, SNS, 양도존버. 이거 세 개를 고른 사람들이 가는 페이지인 13페이지를 또 누르고 적용을 시켜줘야 됩니다.
똑같아요. 여기도 8개 지나가고 아까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이제는 어떤 곰돌이로 가야 되는지 곰돌이에다가 링크를 걸어줘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뒤에 곰돌이 페이지를 다 만들었습니다. 나의 관극 성향이 나오는 거. 사랑의 큐피트 곰돌이, 저울질하는 곰돌이, 호기심이 왕성한 곰돌이, 뭐 티켓팅 실력을 믿는 곰돌이, 열정만수로 곰돌이, 완벽주의자 곰돌이, 카드 긁는 곰돌이, 낭만 갬성 곰돌이 이렇게 8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유형마다 이제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이거는 작품, 미인들과의 대화, 그냥 다음에 본다. 예를 들어 자둘각을 잡는다를 고르는 사람들은 네, 여기서 카드 긁는 곰돌이로 가게 제가 설정을 해놨네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테스트를. 링크를 이제 복사하셔서 공유를 하시면 되는데 보기 설정에서는 여기 좌우 슬라이드를 꼭 선택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상하 스크롤을 선택하게 되면은 첫 번째 페이지 밑에 있는 두 번째 페이지가 이미 스크롤 형식이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페이지 이동 버튼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페이지 이동 버튼을 사용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두 번째 페이지에서 다섯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야 하는데 그 다섯 번째 페이지로 딱 넘어가는 게 아니라 세 번째, 네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렇게 페이지 넘어가는 게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지 이동 버튼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그러면 미리 보기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주고 그 다음에 아까 둘 중에 더 나은 상황에서 작품 고르기로 했죠. 최애극이 왔는데 본진이 없다. 당신의 행동은 그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이거 고를 거고 티켓팅을 망한 당신 어떻게 할 것이냐. 다음 티켓팅 경고하기. 우연히 자차탄 작품에 할인 쿠폰이 생긴다. 당신의 행동은 자들각을 잡는다. 이렇게 하면 아까 설정한 대로 이렇게 카드 긁는 곰돌이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미리 캔버스로 심리 테스트 만드는 걸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 현재 그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 다양한 방법 들인 어떤 웹을 만들어서 코딩을 통해서 웹을 통해서 심리 테스트를 하는 방법 혹은 어떤 폼을 통해서 만드는 방법들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또 예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미리 캔버스를 활용하셔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예쁜 심리 테스트, MBTI 테스트 혹은 성향 테스트 등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